안녕하세요. 네, 세븐틴 준입니다. 제가 더 세븐틴에서 셀카 잘 찍는다고 유명하는데 오늘 다른 멤버 셀카 어떻게 찍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준 형의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찍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준 보여주세요. 정현 사진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놀랐어요. 와, 셀카는 방금 이거는 자 이렇게 찍어놓습니다. 빈정. 네, 안녕하세요.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김민규 리포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셀카의 신, 셀카의 고수, 자기 얼굴을 정말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문준희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네. 제가 문진희 씨께 그 셀카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요. 아, 사실은 네. 셀카 굉장히 쉬워요. 네네. 셀카는 예술이야. 예술. 예술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찍어야 돼. 셀카도 영혼 있어. 영혼이 있군요. 영혼 있어. 열심히 찍어야 열심히 나와야지. 아. 그 준희 씨가,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각도를 약간 이렇게 찍으면 너무 이상하게 나오고. 어, 맞아. 약간 살짝 위를 든 다음에 약간 옆태를 사용하거든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머리를 이쪽을 넘겼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쪽이 예쁘다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긴 맞는데 근데 사실은 이쪽은 더 특이한 매력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항상 셀카 찍은데 그냥 카메라 보고 찍는 거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안 보면서 찍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혹시 표정은 어떻게 짓나요? 민규 스타일은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짓나요. 그럼 나 웃으면 안 되나? 웃어도 돼. 내가 웃고 싶을 때 막 기분이 너무 좋아. 1위를 했어. 아, 이거 했대. 1위 셀카를 올려. 막. 그러면 무표정부터 시작해야 돼. 이렇게 찍고 살짝 올려. 올리선에서 찍으면 예쁘게 나오면 그럼 된 거야. 된 거야. 평소에 찍는 셀카 같은 있나요? 이런 것들. 두겸이 평소에 사진 찍을 때 각도 너무 안 써요. 각도를 안 써요. 거의 다 정면 사진이야. 셀카 찍는 사진은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아, 어. 힘이 너무 많이 들어. 약간 무대에서 춤 추는 것처럼.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너무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나와요. 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찍혔습니다. 어, 확실히 잘 생겼다. 뭔가 준영이 알려주니까 그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 이거 보여주세요. 셀카 찍은 데 살짝 위쪽에서 이렇게 찍으면 더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안 찍어도 돼요. 셀카랑 그 그냥 사진 달라. 어땠습니까? 잘 나왔습니까? 정한이 형 평소에 어떻게 찍어요? 저는 셀카를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요? 그럼 형한테는 내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찍는데 어떻게 예쁘게 나오는 방법 알려줄게요. 어,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셀카 찍게 되는 사실은 뒤에 있는 거 제일 예쁘게 나와요. 뒤에 이렇게. 네. 더 쉬운 방법 있어요. 맞다, 옆에 있으면 살짝 뒤에 있으면 이렇게 찍으면 얼굴 보면 굉장히 작게 나와요. 40도 이렇게 나오면 사실 얼굴은 굉장히 작게 나와요. 무조건 뒤로 가라 셀카는. 뒤에 가는 거 말고. 네. 뒤로 가는 게 좋다. 네. 아, 야, 너 왜 뒤로 가 있어? 앞으로 와. 이런 거 어떻게 해? 이런 데는 앞으로 많이 가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약간 옆에 사람은 약간 네. 주인공 백분 느낌. 아, 그럼 아, 얘 너 그냥 뒤로 가. 이래서 뒤에서 찍는구나.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볼 때 진짜 감명 깊게 받고 갔잖아. 아, 진짜. 네, 바로 이렇게 찍는 거구나. 와. 그럼 막 이런 각도들 같은 거 제가 각도를 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위에서 사진 찍은 사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위에 너무 평범해요. 평범해요. 네. 평범하니까 45도 이렇게 옆에 밑에서 찍어봐요. 머리 이렇게 살짝 30도 45도 정도 이렇게 돌리면 이 상태에서 약간 턱선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턱선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방법은 사실 또 있어요. 뭐죠? 똑같은 주에서 얼굴 어떻게 잘 나왔는지 이런 데는 손 써야 돼요. 손만 묶어. 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 가리면 얼굴 굉장히 잘 나와요. 반을 가리면? 하트. 아니면 이렇게 짠. 짠. 맞죠? 네. 이런 방법이 있어요. 네, 많아요, 사실.